대학생 될 때는 약학기 문제가 아니에요. 학교가 사위로 가다 보니까 사중이 되잖아요. 충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덕입니다. 6월 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그때 이제 순나방이 뭐 간간이 이제 먹는 시기였습니다. 네. 아무튼 뭐 그 시기 이후에는 뭐 순나방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살포하실 당시에는 순나방이 좀 보이셨단 말씀이신 거죠. 그렇게 살포하시고 나서는 순나방에 대한 큰 피해를 보시지 않았던 상황이시고요. 네, 일단은 회장님. 회장님이 느끼시기에 이 엑스라지라는 제품이 순나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? 효과도 있을뿐더러 좀 기간이 다른 약대에 비해서 좀 긴 것 같아요. 아, 지속기간이 좀 긴다. 기간이. 네.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회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요 약대 패턴 따라 네. 내년에 회장님이 약대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신다면 혹시나 다시 한번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지. 지금 외래 해충이나 뭐 이런 해충들이 발생이 지금 굉장히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네. 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. 일단은 네. 내가 편하니까. 네네. 네. 뭐 추가적으로 이 약대는 순나방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말씀하신 외래충 그리고 그 노린재류까지 효과가 있느냐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혹시나 그럼 주변에 이 약재를 조금 이렇게 써보시라고 이렇게 권장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. 대학생 될 때는 약값이 문제가 아니에요. 네네. 그 뭐 한 상자 두 상자 나오는 거 약값 아끼다가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속상해. 또 피해가 사위로 가다 보니까 사중이 되잖아요. 한 알이 두 알이라고 두 알이 네 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순나방 피해를 아예 제로화 시킬 수 있다면은 그런 버전인 것 같고 약대가. 네. 그 마지막으로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 그 정릉 엑스라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은 농업을 하면서 순나방의 계통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것. 예, 이상으로 엑스라지를 사용하신 김상섭 회장님에 대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